자,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탄 사람이 활강 코스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비틀비틀 내고 지금 리프트바를 잡은 모습이 뭔가 불안해 보이더니만 결국 지금 놓치고 떨어지고 있어요. 균형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발을 놓치면서 지금 쭈루룩 미끄러졌는데 아이고, 아이고. 지금 사람들을 쾅쾅쾅 하면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예, 막 쭈루룩 하면서 다 다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네요. 네, 지금 이 사고로 스키를 타던 사람 4명이 아이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로 긴급 이송까지 됐는데요. 근데 문제의 스노보더는 이렇게 쾅쾅 부딪혀놓고 수습 없이 그대로 달아나서 공분을 쐈습니다. 아니, 지금 처리를 해야죠, 이거를. 다친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지금 뺑소니를 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몇 시간 만에 문제의 스노보더를 체포했는데요. 헝가리에서 온 10대였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신이 없으면 올라가질 말았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 10대의 무모한 패기가 이런 큰일을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